안녕하세요. 김예림의 리플레이 김예림 변호사입니다. 요즘 굉장히 시장이 어렵죠. 그래서 이제 안전한 투자처를 원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텐데요. 오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예림의 리플레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질문자로 나와주신 송승현 대표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또 이게 한 두 번 정도 찍다 보니까 네. 시청자분들께서 이메일이나 전화로 이런저런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특히나 금리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금리가 높긴 한데 이게 아무래도 금리가 높으면은 투자할 때 대출 받아가지고 투자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자금 중에서도 부동산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 80%가 부동산에 묶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여윳돈이 없는데 이런 여윳돈을 그냥 뭐 글쎄요 뭐 부동산 투자를 계속 하셨던 분들은 또 기존에 예금하고 주식하고 좀 다르게 부동산에 여전히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뭐 금리 인상 시기 때 대출을 많이 활용하지 않는 투자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조금 궁금하다라는 질문들이 좀 많은데 어떤 방법들이 말씀하신 대로 요즘 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사실 뭐 대출을 받아서 투자 수익이 너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담대 같은 것들은 지금 상단 7, 8%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둔촌주공 청약 경쟁률 보고도 너무나도 깜짝 놀라셨을 정도로 네. 매수 심리가 굉장히 이제 바닥이다라고 보이고 또 강남의 단지들도 일부 단지들은 지금 뭐 7, 8억씩 하락한 거래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게 그동안 똘똘한 한 채 트렌드였잖아요. 그게 왜 그랬냐면 사실 다주택자 겨냥한 세금 규제나 이런 것들이 많은 영향도 있었지만 이제 어쨌든 강남이나 이런 입지 좋은 곳은 무조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제 뭐 생각이 좀 강하셨던 것 같거든요. 근데 요즘 같은 시장에는 또 이게 꼭 통하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상황이 이렇게 되면은 저는 똘똘한 한 채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내가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을 활용한 소액 투자가 맞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최근 이제 주택시장이 또 안 좋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뭐 대출 규제나 세금 규제나 이런 것들 계속 완화하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가 좀 이제 세금이나 이런 면에서 조금씩 더 유리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추천을 드린다라고 하면 썩상 썩빌 들어보셨어요? 뭐 노후 상가, 다세대주택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썩은 상가, 썩은 빌라의 줄임말인데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 있는 노후된 상가나 빌라를 말하는 거죠. 근데 다만 이 썩상 썩빌 투자는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 게 난이도가 높은 투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나 이런 거 그냥 매수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 뭐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주의할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게 사업 지연이나 중단이 되는 그런 리스크들이 무조건 존재하기 때문에 뭐 사업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것들 꼭 체크를 또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여기서 또 주의하실 점은 이게 보통 썩상 썩빌 투자하시는 거는 조합원 분양 받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분양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규정되어 있는 게 좀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실제로 안 나오는 물건, 그러니까 조합원 입주권이 안 나오는 물건인데 거래를 하신다거나 또는 이제 뭐 계약 같은 것들을 좀 잘못하셨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또 투자에 실패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신축 빌라 같은 것들도 이제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재개발 재건축 내 신축 빌라는 나중에 조합원 입주권을 받을 수 있으면서도 전세나 이런 걸 잘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금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찾으시는데 실제로 이게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어서 막상 투자했는데 입주권 못 받는다 이런 사례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좀 미리미리 검토받고 진행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좀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위치나 뭐 이런 것들도 좀 선호되는 지역들 좀 있지 않나요?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좀 투자처를 일부 추천을 드리자고 한다면 물론 이제 일반화하기는 좀 어렵죠. 근데 이제 그 조금 몇 군데 추천을 드리면 내가 이미 주택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재건축 상가 투자도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재건축 상가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같은 단지 내 아파트에 투자를 하실 때보다
매매가 자체가 낮거든요. 그럼 투자금 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개포동 같은 곳들의 경우연 아파트 이런 데도 아파트 투자하려면 뭐 2, 30억 들잖아요. 근데 이제 대지 지분이 좀 작은 거 네, 찾다 보면은 그러면 이제 6억대까지도 매물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대지 지분당 평당 가격이 얼마냐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 뭐 어쨌든 간에 투자금 측면에서는 좀 유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 재개발 구역이나 이런 데서도 무허가 건물은 되게 가치가 낮지만 정말 잘 팔리는 물건이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물건 자체가 너무 가볍기 때문에 거래가 잘 되는 장점이 있는 거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강남 재건축 상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눈을 돌리시면 더 소액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강북 쪽에 보시면 뭐 최근에도 강서구 등촌동이라던가 뭐 서대문구 홍제동 이런 데들도 매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는 보통 1, 2억 수준에서 좀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물건들이 있더라. 그리고 더 밖으로 보시면 수도권까지 좀 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1억 미만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곳들이 좀 있어서 뭐 이런 곳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재건축 상가에서 또 기대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상가 소유자도 좀 사업 수익성이 좋은 입지다라고 하면은 아파트 분양을 해주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이제 사업 수익성이 좋은 곳들에서는 어차피 분양가 상한제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상가 조합원들한테 그냥 분양을 해주는 거죠. 해주면 어쨌든 사업 지연 요소도 좀 제거를 하고 그리고 어차피 분양가 상한제 걸려서 싸게 분양할 거면 그냥 조합원들한테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좀 잘 찾아보시면 또 아파트 분양이 가능한 곳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소위 말하는 석상, 석비, 뭐 노후 상가나 노후 다세대 주택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참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난이도도 있고 전문가분들도 좀 꺼려하는 부분도 있고 또 아까 얘기하시는 것도 수도권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니까 특정 지역을 뭐 이렇게 쉽게 노출하면서 언급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잖아요.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주택가격이 높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냥 뭐 막연히 어느 지역이 올라가서 뭐 똘똘한 한 채보다는 현실적인 것을 고려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소액을 통해서 뭐 위기가 있을 때 가성비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글쎄 뭐 이제 조금 더 실무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입장으로서 이런 투자할 때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생각들을 좀 갖게 되거든요. 주의할 점들 같은 경우 조금 알려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석상 석비 투자는 정말 난이도가 있는 투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잘못하면 투자금 물린 상태로 계속 가실 수도 있는 거고 또 아예 분양권이나 이런 게 안 나오면 정말 최악의 실패한 투자가 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몇 가지 원칙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상가 투자하시려고 하면은 재개발보다 재건축 투자를 중심으로 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상가가 굉장히 분산돼 있고 분양 자격도 훨씬 복잡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에 재건축보다 아무래도 이해관계가 좀 더 다양하기 때문에 사업이 잘 안 가죠. 그래서 재건축 상가 위주로 보시되 이제 재건축 상가 잘만 투자하시면 정기적으로 수익이 나오면서도 나중에 새 상가나 새 아파트를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시세 차익도 같이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고 만약에 여기서 더 나아가서 더 보신다라고 하면은 분리 재건축이 가능한 곳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랑 상가 필지가 처음부터 분리가 되어 있다거나 뭐 이런 이유로 이제 분리가 가능한 곳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경우에도 사실 상가만 재건축했을 때 사업 수익성이 나와야 또 분리 재건축이 가능한 거라서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따지시면 훨씬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만 전문가가 아니면 쉽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서 좀 미리미리 좀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또 상가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랑 조금 특성이 다르죠. 그래서
층이나 뭐 위치나 이런 거에 따라서 감정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내가 조합에서 새 상가를 받거나 새 아파트를 받을 때 이제 인정되는 거는 이 감정가격이에요. 그래서 이제 감정가격이 높을수록 더 좋은 이제 상가를 배정을 받는다거나 이제 아파트를 배정받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예전에 제가 사건을 많이 했었을 때도 이제 상가 코너 자리를 두고 이제 감정 가격을 다투는 그런 사례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볼 때 좀 이제 상가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감정 가격이 있는 상가를 좀 투자하시는 게 좋기는 한데 이것도 사실은 투자 전략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아파트 분양을 원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상가를 좀 좋은 위치에 분양을 받아서 뭐 내가 이제 직접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세를 주고 싶다 이런 분들은 사실 좀 감정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 걸 투자하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이제 내가 그냥 조금 가벼운 물건을 사고 팔고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좀 작은 이제 상가를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그럴 것 같아요. 일단 상가 얘기를 앞에서 해줬고 아까는 썩상이라고 하는 노 상가 얘기했습니다. 네. 썩빌이라는 그 노 다세대 주택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이런 것들도 좀 투자 방식이나 유의할 점들 좀 있으면 같이 좀 얘기 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빌라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많죠. 근데 이게 투자금에 따라 당연히 다르겠지만 소액으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곳일수록 사업에 뭐 진행이 많이 안 된 곳들이 많다. 이거는 바꿔서 말하면 위험 요소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사업 진행이 될 때마다 이제 가격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뒤에 들어가실수록 더 높은 프리미엄을 얹고 사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한데 일단 재개발 빌라 투자는 싼 게 비지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긴 하죠. 근데 다만 이제 그래서 최근에 개발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기존에는 대규모 개발이 어려우면 아예 개발이 안 됐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용적률 인센티브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부여를 해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들이 좀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모아타운이나 뭐 신통기획 이런 것들도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기존보다는 소액으로 투자할 만한 곳들이 많은데 그래도 여전히 조금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그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제 국토교통부나 서울시에서 보도 자료를 계속 내거든요. 그러면 모아타운 뭐 지정이 된 곳이라던가 아니면은 신통기획 진행되는 곳 뭐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아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보시고 그리고 이제 신청에 따라 떨어진 단지들이 있거든요. 떨어진 사업지들 뭐 이런 경우에 뭐 현황을 좀 파악을 했는데 동의율이 꽤 높다라고 이제 보이시거나 뭐 유리한 부분이 있다 다음에 신청했을 때는 그런 뭐 사업지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저렴하게 매수하셔서 투자 수익을 좀 극대화하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역세권 위주로 개발 가능한 곳들 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역세권 같은 경우에 이제 최대 용적률 700%까지도 받을 수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근데 다만 여기는 이제 임대주택 공급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공공개발로 보통 되다 보니까 이게 21년 6월 29일 이후에 매수하신 분들은 또 입주권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잘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한 가지 더 보셔야 되는 거는 개발 구역으로 이제 지정이 되거나 뭐 이렇게 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들은 이미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 면적도 이게 그때그때 공고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차 신통기획 공모 관련된 곳들은 그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 면적이 18제곱미터로 돼 있거든요. 근데 2차 같은 경우에는 6제곱미터예요. 그래서 6제곱미터 대지 지분 가진 집을 찾긴 좀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1차에 걸리는 이런 것들은 사실 조금 소규모의 이제 어떤 주택을 사면 또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점들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신축 투자하시는 게 더 낫겠죠, 아무래도. 썩상 썩비를 말씀드리고 있긴 하지만 신축 투자하시면 어쨌든 간에 이게 그 전세값도 높게 받을 수가 있고 또 전세입자도 잘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투자금을 좀 이제 줄이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신축 빌라 투자하실 때도 주의할 점은 권리산정 기준일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날짜 이후에 쪼개져서 세대수가 늘어나거나 뭐 신축이 됐다 뭐 이런 경우에는 입주권을 못 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한테 미리 뭐 투자하기 전에 어떤 상담을 통해 가지고 접근해야 되겠네요. 네, 그게 안전하시죠. 그래서 계약 같은 것들도 검토를 좀 받으시고 또 이제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분양시장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둔촌주공의 청약성장률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또 분양하는 단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규제 지역은 좀 완화가 된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들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분양하는 지역 보면은 광명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규제 지역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뭐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곳은 규제 지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뭐 좀 재산권은 막 활발하게 못 쓴다라는 평가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규제 지역으로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뭐 이 지역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뭐 상승을 한다든지 좀 부동산 가격이 또 상승하는 그 국면에 있으면은 또 똘똘한 지역이다라는 평가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번 달에 26일날 그 지역에서 일정한 그 분양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철산 8단지하고 9단지, 이름은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라는 곳이 분양을 하는데, 단지 내용 좀 알고 계시면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제 광명시 철산동이죠. 그래서 광명에서 14R, 15R 구역에서 한 2,500세대 정도 분양한 게 이제 2년 전이었는데, 그 이후로 새 아파트 분양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번 해에 이제 나오게 된 게 바로 이 철산 주공 8구 단지예요. 그래서 여기 일반 분양 1,631가구가 26일부터 청약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나오는 분양이니까 굉장히 이제 기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여기가 그리고 평형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대형 평수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59형 기준으로는 한 6, 7억대 정도 분양가가 형성이 돼 있고, 85형 기준으로는 9억에서 10억. 그리고 114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12억을 안 넘기 때문에 전부 다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근데 다만 여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규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청약이 좀 까다로운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청약 통장 뭐 가입 기간이 2년 넘어야 된다거나, 예치금이 있어야 된다거나, 뭐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2주택 이상 소유하고 있으면 청약이 불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내가 청약 조건이 맞나 잘 살펴보고 좀 청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85형 이하 같은 경우에는 100% 가점제거든요. 그 이상은 이제 50%, 50% 가점제 추첨제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게 둔촌주공하고 장이 4구역 같은 경우도 사실 청약 경쟁률 저조했잖아요. 네. 너무 부인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런 저조한 것 때문에 계약률이 앞으로는 얼마나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이런 계약률하고 함께 철산 8단지, 9단지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 지역에 그 청약 뭐 추천을 하겠냐라는 질문을 드린다면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어요? 우선 추천 안 드린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최근 둔촌주공이나 뭐 이런 경우에 그 청약하기 전에 막 10만 청약설이라던가 100대 1 경쟁률설 막 이런 게 있었죠. 근데 이제 청약 경쟁률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제 평가들이 많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3대 1 굉장히 저조했던 그런 실적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분양 계약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까지도 지금 되게 걱정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이제 매수 심리가 많이 얼어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 청약이 좀 실패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게, 일부 평형이 중도금 대출이 좀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청약 요건도 좀 까다롭죠.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철산 8구단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청약에 있어서는 좀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볼 때 이제 청약을 좀 추천을 안 드리고 싶은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일단은 분양가 자체가 크게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철산 8구단지 같은 경우에 평균 2,896만 원으로 지금 분양가 나와 있거든요. 여기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분양가가 좀 저렴하게 책정됐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주변 아파트 이제 시세랑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저렴해 보이지는 않거든요. 목도가 아니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주변 아파트 최근 거래가가 사실 정확하게는 없어서 이제 판단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이제 철산 레미안 자이 같은 경우에도 84형 기준에 작년에 이제 13억대 거래가 된 사례가 있었는데,
올해 이제 7억대 후반 거래가 나올 정도로 단순히 좀 비교하기는 어렵긴 하겠지만 5억 이상 하락 거래가 나왔죠. 그리고 철산주공 13단지 바로 근처에 있거든요. 여기도 84형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에 13억 5천까지 거래가 됐거든요. 최근에 이제 7억 후반대 거래가 나왔죠. 근데 신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호가만 지금 있는 상황이라서 뭐 하락 거래가 어느 정도 됐나 이건 좀 보긴 어려운데 어쨌든 주변 시세랑 좀 비교하면 보수적으로 봤을 때 한 5, 6억은 지금 떨어져 있다. 호가에서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철산 8구단지 같은 경우에 84형 기준으로 9억에서 10억대로 지금 분양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옵션비 추가하고 뭐 중도금 대출도 다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한 5억 절반 정도 받으시면 지금 금리가 한 7%대 나오니까 1년에 이자 비용만 한 4천만 원 내시거든요. 거기다가 뭐 취득세 뭐 이런 것들까지 고려하셨을 때는 한 11억, 12억 이상 이제 분양을 받으시는 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주변 시세 이제 호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2, 3억 정도 이제 수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이제 떨어진 시세랑 비교했을 때는 결코 싸다고 보기 좀 어려운 거죠. 그리고 더 문제는 여기가 이제 전매 제한과 그 실거주 의무 가 이제 있는 단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산 8구단지 같은 경우에는 당첨자 발표일이 23년 1월 4일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8년간 전매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2년 동안 또 실거주를 하셔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이게 실거주를 하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전세를 드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결국에 대출받아서 이제 들어가서 사셔야 되는데 이자 비용만 1억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리고 또 이제 8년 후에 내가 팔 수 있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광명 씨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입주 물량이 많아지는 시점이거든요. 네. 그러면 시세 하락으로 좀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변호사님. 네. 학부 뭐 하셨어요? 저 경제학이요. 네, 경제학도 같이 네. 지금 뭐 얘기 들어보니까 완전 은행 PB 가가지고 설명 듣는 것처럼 법적인 거 검토하고 또 경제성이라든지 투자 수익 같은 것도 같이 고려하니까 뭐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용 듣는데 좀 많이 와닿는 그런 부분과 또 사실 부동산을 하면서 제일 이게 좀 리스크라고 하는 게 네. 유동성 확보가 다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뒤에 말씀 주신다고 했던 거 제가 지금 안 그래도 그 얘기 좀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네, 네. 광명시 쪽은 사실 지금까지는 공급 물량 별로 없었다라는 평가가 많거든요. 일반 분양분도 얼마 되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최근 공급된 일반 분양분이 6,500세대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6,400가구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봤을 때는 공급 물량이 좀 적게 느껴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8년 뒤라고 이야기를 네. 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광명시 아파트 공급들이 확 늘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철산의 8단지, 9단지 같은 경우도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왜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아까 경제학 얘기했는데 수요하고 공급이 근데 이게 공급 물량이 뭐 늘어난다라는 것은 악재로도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네. 말씀하신 대로 광명시가 그동안 아파트 공급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입지 좋은 곳에 이제 아파트를 공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대규모로 개발이 계속 되어 왔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서야 본격적으로 공급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광명시 이제 개발 구역을 간단히 살펴보면 일단 광명 뉴타운이 1에서 16구역까지 있어요. 근데 이 구역들은 거의 이제 이주 마치고 사업 막바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 28년까지 2만 5천 세대가 여기서 공급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철산 8구단지처럼 철산동 쪽에서도 재건축이 활발하게 되고 있거든요. 여기도 이제 1에서 11구역까지 있는데 4구역부터 11구역은 2주까지 다 했어요. 네, 다 해서 이제 앞으로 여기도 한 5천 세대 이상 공급이 된다. 향후에 보시면 되고 이제 올해 말씀드린 그 올해만도 이제 철산 8구단지 같은 경우에 1,600가구 나오고 또 이제 광명 10R구역에서도 한 2,000가구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따지면 벌써 3,600가구가 올해만도 공급이 되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하은주공 재건축 단지도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1에서 14단지까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아직 초기 재건축 단계이긴 하죠. 그래서 안전진단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많기는 한데 여기서도 어쨌든 간 향후에 한 5,000세대 공급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시흥 주거단지 뭐 그리고 3기 신도시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결국에 28년 정도가 되면 28년에서 한 30년까지 한 11만 가구가 계속 쏟아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전매제 한 8년 걸려 있잖아요. 철산 8구단지. 그러면 이 팔 때쯤은 11만 가구가 쏟아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어떤 투자하고 그럴 때 네. 그냥 막 청사진 제시보다는 근거 제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근거가 너무 명확하다 보니까 신뢰도가 막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 올라간 신뢰도를 네. 가지고 이 광명시에 네. 추천하는 곳이 있다라고 하면은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뭐 어떤 곳이 기회가 될 수 있는 지역이냐.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이 비관적이고 좀 상황이 좋지 않은 건 알아요. 네. 근데 또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라는 뭐 얘기도 있잖아요. 네. 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곳 한번 좀 주목해 봐라라고 생각되는 곳이 좀 있다라는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저는 만약에 이제 광명에 하신다라고 하면은 청약보다는 좀 조합원 입주권 위주로 투자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철산 8구단지 같은 경우에 입주권 시세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8사형 분양 받을 수 있으려면 한 15억 정도 이제 뭐 매가가 나와 있어서 별로 추천을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금리가 높고 주택시장이 좀 좋지가 않기 때문에 좀 투자금이 좀 그 적당한 소액 투자 위주로 좀 가시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당장 이제 지금 주택 시장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바라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하신다면 하은주공 재건축 쪽을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네, 드리고 싶거든요. 여기 대부분 이제 안전진단 이제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30년 넘겼거든요. 그래서 매물 시세를 제가 대충 보니까 7억 정도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전세 끼고 사시면 한 3, 4억대 투자 가능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도 기준이 크게 완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실 초기 재건축 시작하는 곳들이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광명시에서도 굉장히 이제 초기 재건축이나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1기 신도시 특별법에 광명시도 포함시키자 이런 작업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안전진단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그 빨리 진행하려고 하면서 또 기금에서 이제 돈까지 대줄 정도로 우호적이죠. 그래서 이런 점들 살펴볼 때는 좀 초기 재건축 진행 중인 하은주공 쪽이 좀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고 다만 아직까지 이제 매물을 막 던지는 그런 현상들은 별로 발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까지 좀 매수 시기 보셨다가 좀 급급매 이런 거 나오면 잡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금에 나오는 시기에 네. 그 김예림 금단 리플레이에서 계속 하면 좋긴 하겠네요. 네, 네. 이게 진짜 아까 금액이 지금까지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면 결국은 예전처럼 큰 목돈을 넣는 것보다는 투자 금액을 줄여가는 그런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지금 우리가 철산주공 얘기하는데 또 여기 실거주 목적으로 80년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냥 목적으로. 그러니까 철산 8구단지 비롯해가지고 광명시의 아파트 매수나 또 분양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 뭐 실거주도 좋고 뭐 아니면 네. 투자도 좋습니다. 근데 주의할 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점을 좀 주의하면서 이 지역을 바라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시겠어요? 오늘은 제가 그 재당첨 제한이랑 전매 제한 관련해서 설명드리려고 이제 준비를 해왔는데 재당첨 제한 관련해서는 이제 철산 8구단지 같은 경우에는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로 그 날로부터 10년간 이제 재당첨 제한에 걸려요. 10년이요? 다른데 이제 청약을 하실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만약에 이제 당첨이 됐는데 포기하셨다라고 하더라도 10년간 청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 또 만약에 재개발 재건축, 여기 광명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 단지에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이게 여기에도 재당첨 제한이라는 게 걸리는데 청약이랑은 또 조건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투기과열 지구에서만 이제 재개발 재건축은 재당첨 제한이라는 게 적용이 되는데, 정비사업구역에서 조합원 분양이나 일반 분양 받으신 다음에 5년 내에 그 투기과열 지구에 있는 뭐 정비사업구역에서 분양 신청을 못 하세요. 네, 그래서 그걸 알고 계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제 내가 서울에 두 군데 재개발 구역에 각각 빌라가 한 채씩 있다라고 하면, 그중 한 곳이 최근에 이제 관리처분 인가가 나서 내가 입주권을 취득했다. 근데 그로부터 한 2년 있다가 여기가 이제 다른 구역에서 분양 신청을 막 받는 거예요. 그러면 분양 신청 못 하시고 현금 청산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이제 투기과열 지구 내에서 비슷하게 사업 속도를 이제 그 내고 있는 뭐 재개발 구역 뭐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다만 이제 2017년 10월 24일에 법 개정이 돼서 그 이후에 이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만 좀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상세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상담 받으시는 게 좋다고 보여요. 그리고 전매 제한 관련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설산 8구단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년 동안 못 팔거든요. 근데 이게 이때 팔면 어떻게 되느냐, 형사처벌까지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형도 굉장히 세요. 세고, 전매하거나 뭐 전매를 알선만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만약에 이게 그로 인해서 얻은 이익이 3배 정도가 이제 3천만 원 넘는다라고 하면은 이 3배 이익까지도 벌금을 이제 부과를 할 수 있게끔 되니까 굉장히 강력하죠. 네, 굉장히 강력하죠. 거기다가 이제 주택법에 따르면 이게 어쨌든 전매 제한된 분양권을 전매를 하면 사업 주체가 그냥 일방적으로 매수해 올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예 이제 분양권도 잃을 수가 있다라는 거를 좀 각오를 하셔야 되고, 여기다가 이제 그 청약 신청도 10년 동안 다시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 고려하셔야 되죠. 근데 다만 이제 향후에 광명이 규제 지역에서 해제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전매 제한이나 이런 건 지금 규제 지역에서만 지금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규제 지역 해제된다고 모두 다 이제 전매 제한이 풀리냐,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서 이제 규제 지역이다 이런 경우에는 규제 지역 풀리더라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은 단지다라고 하면 그대로 이제 전매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점들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죠. 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좀 많은 게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돌발 질문 좀 해보면은 주변에 네. 세금 내시는 분, 아무래도 뭐 부동산 전문으로 하시다 보니까 세금 네. 내시는 분들 많으시죠? 많으시죠. 종부세 얘기 많이 안 해요? 아, 종부세 얘기 엄청 많이 하시죠. 네. 왜 그 얘기 하냐면은 종부세가 정말 지금 부담스러운 거 같아요. 네. 이게 예전에는 한쪽에서는 종부세가 뭐 부자세다,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여권이든 야권이든 종부세에 대해서 좀 뭐랄까 조세저항에 대한 겁이 나는지 개정안에 대해서 좀 합의를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난달에 종부세 고지서 날려고 오셨던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뭐 제 주변에도 연락도 상담도 받고 막 엄청 막 화를 내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게 종부세라는 게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잖아요. 네. 근데 뭐 올해 수도권 하면은 이게 한 상위 1%가 아니라 한 8% 정도가 종부세를 내고 있는 지금 실정이거든요. 2020년에만 해도 종부세 대상자가 한 60만 명 정도 됐는데 지금 한 두 배가 넘어요. 122만 명 정도가 냈다라는 보도를 접했어요. 그러니까 이 합의되는 내용들 가지고 앞으로 종부세 대상자들이 이제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 좀 시장 흐름이나 어떻게 변하는지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뭐 달라지는 점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큰 틀에서는 종부세가 완화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 이제 2주택 이상부터는 규제 지역에서 그동안 다주택자 다 중과됐었는데 네. 2주택까지는 뭐 기본세율 적용하겠다. 아, 이게 네. 좀 요지로 보시면 되고 오늘 추가 합의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3주택 이상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 관련해서도 이제 기존에는 민주당에서 양보를 안 해서 중과세 그대로 유지하는 안으로 갔었잖아요. 근데 이제 과세표준 12억 그러면 공시가격으로 한 24억 정도 되고 시세로는 한 35억 되거든요. 거기까지는 중과세 아니고 기본세율로 가겠다라는 부분이 또 발표가 나오기도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어쨌든 주택수 기준이 아니라 좀 주택가격 기준으로 과세표준 정하는 그런 이제 종부세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조세 평등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맞지 않는 과세죠. 실제로 30억짜리 주택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보다 뭐 5억짜리 세 채 갖고 있는 사람이 종부세 더 많이 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조세 부과 원칙 중에 하나가 응능 부담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세금을 부과를 해야 된다는 건데 사실 이제 주택수에 따라서 뭐 이제 그냥 뭐 종부세를 과세한다, 중과세한다 뭐 이거는 좀 그런 원칙에도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종부세를 제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거기서 네. 자료를 보니까 저소득, 네, 저소득 고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더라. 그래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없다라는 네. 이제 의견을 봤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면들을 봤을 때는 좀 개정이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개정이 된 거, 기본 공제 금액도 상향이 됐거든요. 그래서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 11억 원이었는데 12억 원까지 이제 됐고 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또는 이제 다주택자 뭐 이런 경우에는 기존 6억에서 9억까지 상향이 되죠, 기본 공제가. 그래서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사실 공동명의 하시는 게 유리하죠, 보통은. 그래서 만약 주택을 이제 한 채인데 그걸 부인 명의로 다 하신다라고 하면 기본 공제 12억밖에 못 받으시잖아요. 근데 이걸 공동 명의로 하면 9억씩 받아서 18억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거의 안 내신다고 보면 되죠. 공동 명의 하면. 그리고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이것도 발표했거든요, 최근에. 이거 한때 말 많았잖아요. 네. 말이 아주 많았죠. 그래서 작년 95%까지 올라갔다. 근데 올해는 이제 일시적으로 60%대까지 나눴죠. 근데 다만 이제 내년 비율은 이제 2018년도 기준이 한 80% 됐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정할 것 같긴 한데 이게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사실 종부세 세금이 얼마 나오느냐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부세 과세 표준 자체가 공시가격에서 기본 공제 빼고 거기다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금액을 결정하는 거죠, 결국에. 근데 이게 공정시장 가액 비율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이제 60%에서 100% 사이로 자기네가 이제 그 시행령 개정에서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유동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장점이 있죠. 이게 사실 집값이 계속 오르는 상태에서는 그나마 나을 수도 있는데 요즘처럼 집값이 좀 이제 계속 하락한다 이런데 이제 세금 부담은 계속 높아지니까 사실 이게 정부 입장에서도 이렇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납세자도 부담이죠. 그렇죠. 납세자가 제일 부담이시고 네, 그렇죠. 네. 그다음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이런 조세 저항이 강해지면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조정해서 조세 부담을 낮추게 되는 그렇게 네. 정책을 했던 거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이게 사실 핵심이기도 해요. 네. 왜냐하면 그 납부하는 세금을 크게 좌우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편이 되고 하면 구체적으로 뭐 종부세 뭐 이 개편안이 적용되면은 어떤 분들한테 유리할까라는 것을 또 질문하게 되거든요. 네. 그분들이 아무래도 혜택을 많이 받고 또 지금까지 뭐 주택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방향 설정이나 이런 부분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제 다주택자에게 유리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특히 이제 3주택자 이상에 대해서는 뭐 기본적으로 중과세를 그대로 유지를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라고 보실 수는 있겠는데, 뭐 어쨌든 간에 이 부분 관련해서도 계속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제 임대사업자 혜택 부활 뭐 이런 경우에도 지금 논의가 계속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만간 이제 3주택자 이상도 좀 유리해질 거다라고 보이긴 하는데, 이번 이제 종부세 개편안에서 가장 이제 혜택을 많이 보는 건 2주택자이겠죠. 네. 그래서 주택 두 채 갖고 계신 다주택자분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반포에 이제 아크로 리버파크 84형 한 채를 갖고 계시고, 대치동 음마아파트 84형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기존의 종부세 한 7천만 원 내셨거든요. 근데 이게 부담이 2천만 원 정도로 확 줄어버리는, 그렇게 돼요. 그리고 사실 이런 식으로 이제 종부세가 개편이 되면, 사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주택자한테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소액 투자가 가능한 저가 주택 중심으로 좀 투자가 유망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존 세제에 따르면 이제 주택수에 따라서 세금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니까 사실은 고가 주택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이제 똘똘한 한 채 현상이 굉장히 심화가 됐죠. 근데 이제 다주택자에 대해서 종부세 과세가 완화가 되게 되면 결국엔 소액 투자 위주로 좀 가게 될 거다라고 보이고, 여기다가 요즘에 금리 인상이 너무 가파르게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고가주택 대출받아서 매수하시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활용해서 소액 투자하시는 게 더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되지 않을까.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임대사업자 혜택 부활 이런 것들도 조만간에 이뤄질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고 또 이제 하면 좀 소액 투자 위주로 많이 가실 거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다만 이제 최근에 조금 문제는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단기 세율이 너무 높죠. 이제 지난 정부에서. 근데 이것도 사실 점차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실제로도 이제 규제 지역 해제되면 세금 중과 부분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도권, 일부 수도권 외곽 지역 투자 수요가 한 4%에서 5%가량 늘었다. 규제 지역 해제되고 나서 이런 통계들도 좀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일기 신도시라던가 뭐 재개발 재건축 이제 상가 아파트 뭐 그리고 빌라 투자 이런 것들이 좀 유망할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앞에서 썩상 썩빌 얘기하는 노후 상가, 노후 다세대 주택, 그리고 청약 얘기. 네. 청약 참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기존에 청약 전문가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경제성하고 또 법률적인 것까지 같이 해주시니까 좋았었던 것 같고, 또 지금 뭐 세금에 대해서 앞으로의 이슈, 방향 같은 거 설정 해주셔가지고 뭐 저한테 들어왔던 질문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질문 여기까지. 네. 오늘은 이제 썩상썩빌 투자 그리고 철산 8구단지 분양정보부터 종부세 개편안까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이제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셔서 내 방에서 상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